선생님이 예은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은이는 잘하고 있어. 게다가 예은이의 장점은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만 가지면 돼. 열심히 한 것만큼 내가 잘했는 건 맞추고 모르는 건 틀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 자, 그럼 가볼까요? 여왕은 퀸이죠.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 쓰기 어떻게 썼더라? K O O E N Quen. 자, 예은아, 이 책에서는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이 글자랑 이 글자가 많이 나오지 않지? 그렇지 않던가요? 많이 나온 자, 이거 퀸? 글자 이름 뭐예요? 글자를 모른다. 에헤이. 생각나는데 이건 뭐지? 피 P. 이건 뭐지? 생각나는데 Q. 큐 됐어? 자, 이 책에서는 예은이가 뭘 알아야 되냐? Q가 혼자 안 다닌다는 걸 눈치채야 돼. Q는 항상 뭘 데리고 다닌다? Q는 항상 뭘 데리고 다닌다? Q 뒤엔 항상 U가 와야 돼. Q, 얘들 둘인 짝이야, 한 쌍이야. Q는 혼자 안 다녀. 그리고 얘들 둘이 붙어 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내느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지? 유, 우, 어 중에서 대표 소리가 우지. 그럼 얘들 둘이 붙어 다니면 항상 무슨 소리 내냐? 쿠를, 푸라는 소리를 내. 됐어? 그래서 여왕은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고, 시작은 쿠 하고 이 소리 누가 내지? 뭐 여러 가지 다 글자들이 이 소리를 낼수 있는데, 여왕 할때 퀸 할때이 소리는 누가 냈던 것 같아? 그래서 영화는 이거였어요. 퀸. 퀸. 자, 이걸 통해서 두 가지, QU는 항상 무슨 소리? 쿠. 그 다음에 E가, E는 E, 에, 어 소리를 갖고 있지만 E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E는 항상 E 소리야. 그 다음에 N은 N. 그래서 합쳐서 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모래는 뭐였더라? 소리가? 소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쓰기도 정확하게 되겠지? 모래 소리가 뭐였더라?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그렇지, 샌드였어, 샌드. 그래서 샌드 어떻게 썼더라? C 그다음 A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잘했어. 훌륭해. 근데 이거 팽이 맞죠? 아니야, 팽이 아니야. 이거는 스톱 어 맞죠? 맞아. 이건 매트. 빨개 맨은 남자고. 맞죠? 이거 맨디는 펜 이거 이거밖에 안 들렸네. 하나. 잠깐만 이거 봐. 오 그래, 이거밖에 안 틀렸대. 대단하다. 팽이 몇 개요? 요거 안쓴거 하나 틀렸네. 아 맞다, 이거 아는데. 어, 그럼 써. 이거 A가 아닌데. A가 아닌 거다? A인 이거 E야? 다 있어요. 그게 A 할까 그냥? A인데. 난 계속해서. 그치, D지. 잠깐만. 오케이, 퍼펙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다. 이렇게. 안녕. 볼까? 모래.
sand, sand, sand. Okay, canned가 아니고 sand야. 맞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로봇은 소리가 왜 레어니까 그대로네. 로봇. 로봇. 그래서 로봇 어떻게 쓰더라? R. R. 그다음에 O. O. B. B. O. O. 아니야? 아니에요. T. T. 볼까요? Robot. Robot. 맞죠? 잘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소리가? 일단 소리가 기억나야 돼. 우리 말고 보컬은 비가 뭐였는지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암기 학습할 때 의미 제시로 해놓고 소리를 먼저 내보고 아 여왕은 퀸이다 한 다음에 밑에 정답 보면서 퀸 맞는지 그 다음에 퀸 소리가 나는데 퀸 소리가 어떻게 글자로 쓰는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B 소리가 뭐였더라?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 맞다. 자 그 다음에 안따는? 안따는 다운? sit down이 앉아라 이 말이니까 안따는 sit야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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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어떻게 쓰죠? Sit. 그럼 S, E, T. T. 볼까? Sit. Sit. 이건 set가 아니네. Set. Set가 Sit. 아니고 sit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예은이가 보컬을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 네. 쭉 연습 의미 단어 제시로 쭉 공부하면 네. 이 소리 나는 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땐 또 단어 제시로 하면 안 돼. 의미 네, 제시로 바꿔. 저 그 뭐지 그 위에가 그 글자고 밑에가 그 영어인데 바꿔야 되지. 그렇지.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바꾸는 거 있어. 의미 제시. 점점점 세 개요? 점점점 세 개 누르면 의미 제시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우리말 뜻이 먼저 보일 거야. 네. 그러면 우리말 뜻을 보고 무조건 답을 보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소리를 내고 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별표를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소리? 아까 전에 비 같은 경우 소리 안 났잖아. 네. 그럼 답 보기 전에 소리 뭐야? 소리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 과자 같은데? 과자 아닌데요. 나사. 과자 같은 거일 걸요. 나사 아니야.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였더라? 이불이니까. 뭐? 자자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 그 이불을 밑에 사실은 나와 있어 답이. 퀼트. 퀼트. Quilt. Quilt라고요. Quilt는 어떻게 쓸까? K. 자, 예은아 네? 여기서 K가 물론 크 소리 낼 수 있지만 여기는 K가 크 소리 내는 거 연습 안 했어. 자, Quilt에 자세히 볼까? 아. 이렇게 소리 나지 않니? 그러면 Quilt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그 아까 전에 배운 거 그래 Q Q U 그래 얘가 Q 됐어 그 다음에 I 그래 리얼이 아니고 으야 으 어 소리 나는 게 누구야? 그래 L이지 뭐야 그 다음 T T 그래서 퀼트 됐네 퀼트
quilt. 예은이 너 지금 뭐 배우는지 모르고 자꾸 K는 무슨 K입니까? 여기 K가 큰 소리 내는 거 하나가 안 나왔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빨간 붉은 빨간 그 생선 잠깐만요. 자 바로 생각 안 나면 모르는 거야 그건 사실. 그 다음에 소리가 기억 안 납니까? 소리가 기억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쓸 수도 없잖아. 그 다음 퀴즈 어떻게 쓸까요? 큐는 고민 없이 유를 다시 바로 부르는데 그 다음 이가 아니라 아이 지 그래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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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바다 바다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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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그걸 하려면 뭐? 무슨 제시로? 암기 학습할 때? 의미 제시. 자 여기 보면 포는 칸이 좁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다 안 써있어. 점 땡땡 세 개라 그랬지? 알고 있지? 네. 여기 누르면 바꿀 수가 있어. 물론 요거랑 조금 다른 모양으로 돼있지만 마찬가지 거의 똑같이 돼있어. 의미 이렇게 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소리가 기억 안 나면 모르는 거고요. 계속해서 조용한 쉬 물론 쉬 하면 조용히 하라는 것이. 그 다음 sun 뭐라고?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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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un sun이 아닌 프로 sun 어떻게 쓰죠? sun이니까 s a n 태양 이렇게 생겼던가요? 볼까요? Sun. Sun. 오케이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오케이 그래서 예은이가 보컬을 지금 잘 못하네. 그리고 예은이가 보컬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 말 뜻을 보면 영어로 소리가 나야 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까? 다음번 보컬을 조금 더 잘해주세요. 선생님 방금 봐주셨으니까. 이게 많이 틀렸네요. 다음번에 조금 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근우.